눈 감고도 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거뭐 있으세요? 말이요. 그렇지. 말은 다들 각자 살아온 시간만큼 아이, 해왔으니까. 그럼요.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거는 진짜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 그렇죠. 라는 거를 보여주는.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컴퓨터 자판 눈 감고 하잖아요. 그치, 눈 감고도 하죠. 눈 감고도 하고, 그렇죠. 또 뭐가 있나? 눈 감고 먹지. 아, 눈 감고도 먹을 먹는 수건 있죠. 누구나, 누구나 그쵸? 할수눈 있죠. 감고 먹을 수 있죠. 이제 본인만 할수 있는 뭔가 그런 거 이제 기타 칠때 이거 눈 감고도 치지 아, 뭐눈 이런 감고 치지. 것들. 눈 감고 칠수 있는 플레이들이 있죠. 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기타 지판 막 이렇게 하다가 오픈 코드 쪽에서는 진짜 눈 그냥 감고도 눈 감고도 치잖아. 치죠, 이거는.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포지션이 널뛸 때나 가끔 이렇게 그냥 잠깐 잠깐 보는 거지. 눈 그렇죠. 감고도 해야지. 그래야지 뭐 다른 걸할 수가 아, 있으니까. 또 맞아요. 눈 감고 할수 있는 거 그만큼 내가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편하게 할수 있다를 우리가 얘기할 때야 그건 눈 감고도 하지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할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새삼 또 신기하네요. 또 뭐가 있을까? 양치도 눈 감고 할수 있어요. 아니, 양치. 우리 삼촌이 우리 그 외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운전 나눈 감고 해.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 갑자기 야, 생각이 나네요. 기가 막히네. 운전 눈 감고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운전 눈 감고 하시면 계속 눈 감을 수 아니. 있어요. 네. 저는 눈 감으면 리뷰를 안할 할 수가 없어. 여기 시연은 할수 있는데 오늘 뭐 하나요? 이렇게 눈 되니까. 감고 네. 하면 실언하겠죠, 실언. 그렇죠. 오늘은 이스트만에 저는 눈 뜨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확실히 그 서머 키워드로 갔을 때 저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시간에 로즈우드가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운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요한 35만 원, 지금 전 시간에 했던 것보다 한 35만 원 정도 올라갔죠? 네, 맞아요. 35만 원이 더 올라가요. 45만 원이 올라갑니다. 아, 45만 원. 45만 원.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E20D 모델에서 30을 올리면은 서머 키워드가 되고 거기서 45를 더 올리면은 마다가스카르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다 올리면은 294만 8천원, 거의 300에 가까운 가격이 되죠. 이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나? 이렇게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눈 뜨고 하라고. 눈을 감으니까 스펙을 뭐.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94만 8천원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cm, 무게는 2.22kg, 두께는 114mm, 구프레 뒤뜰레 76mm입니다. 쉐입은 드레드넛에, 상판에 솔리드 서머 큐어드 에디론 덕스프로스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솔리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스 피니쉬 4개는 사틴 피니쉬, 마호가니의 트레디셔널 2분 C쉐입 4개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오픈기어 핑 V93N 튜너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너트 본넛에 44.5mm,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률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5mm, 20GS가 FW43080프렛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까지 스펙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요거 일단 그 로즈우드의 색깔이랑 요거 조금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외관이 이게 애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 로즈우드는 이렇게 결이 좀 그렇죠. 쭉쭉쭉쭉 쫙쫙쫙쫙 들어가 가 있죠. 있고 색상도 좀 짙은 편인데 이건 약간 살짝 붉은기가 그렇죠. 돌잖아요. 붉은기가 돌고 결이 굉장히 가늘고 선명한 이런 줄이 쭉쭉 가 있는 게 아니고 결이 곱게 이렇게 싹싹싹싹 약간 빗금 같은 예. 섬세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펜으로 이렇게 쫙쫙 그었다면 이건 약간 붙터치로 싹싹싹싹 이렇게 맞아요, 해놓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결이 측판도 한번 볼까요? 측판을 딱 보시면 애초에 결 자체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쪽은 층이 많이 느껴지고 이쪽은 층보다는 좀 전체적인 질감. 그러니까 이건 펜으로 그린 것 같고 얘는 붓으로 그린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얘기 안 하고 보면은 로즈우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수 그렇죠. 있을 만큼 약간 헷갈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바로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오, 의외의 이미지예요.
어떠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아까 그 펜 붓 얘기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얘는 되게 강해요. 뭔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고 얘는 이 부드러운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유화 같은 느낌? 이렇게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좀 직선적이고 좀 곡선적인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게 저도 좀 왜냐면 우리가 로즈우드의 업그레이드는 보통 인디언 로즈우드에서 브라질리언으로 그쪽의 방향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깊고 중후하고 무거워지는 맞아요. 쪽으로만 로즈우드의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더 밝으면서 연해진 느낌이랄까? 부드럽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쪽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느낌이 드는 네. 사운드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게감이 없는 건 아닌데 밝은 느낌이 좀 더 들면서 조금 더 화사하면서 살짝 유연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얘는 그 화면으로 보는 명화 그림 같고요. 얘는 실제로 보는 명화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림 네. 이제 실제로 그 붓터치가 보이는 그림.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뭐랄까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라나? 근데 이게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완전한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이게 약간 성향이 좀 다르죠. 살짝 옆 업그레이드, 옆 업그레이드, 살짝 우상향 정도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45만 원이라는 가격을 투자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스펙업이 된다라기보다는 취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맞아요. 직선적이고 똑 떨어지는 이 드레드너 사운드가 더 좋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목재가 이게 조금 더 비싼 게 아닌가 그냥. 네, 목재가 더 비싸고 이제 네.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마다가스카르 마호 이 로즈우드가 더 좋은 거다. 사운드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라기보다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직선적, 곡선적 느낌, 조금의 화사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사셔야지 무조건 이게 여기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다 보면 업그레이드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적당히 오르는 게 아니고 45만 원이 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확실히 좀 강하죠? 네. 뭐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좋고 얘는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 이게 약간 부드럽게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엘레강스 부드러움 그죠? 좋긴 좋은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저는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원래 그 드레드넛의 그 특징이자 매력이 그 직선적이고 남성적인 그 쫙쫙 뻗는 그 사운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좀 그거의 성향에서 살짝 그 여성성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부드럽죠. 조금 해놓은 거라 그게 더 장점이 두 개의 장점을 잘 섞었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드레드넛에 원하는 그런 어떤 특징점을 좀 흐렸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보는 시야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바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 잘 듣고 왔습니다. 그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약간 이렇게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나왔던 거를 조금 역행해서 그런 어떤 명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명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는 명화,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힐링 트래블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 트래블 그 고음 역대가 굉장히 충분히 존재감은 있으면서도 듣기 편하다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감성적인 느낌이라 이번에 힐링 트래블 여행으로 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진짜 물건 먹기 진짜 잘한다. 와, 타고난 것 같아 이거는. 참네. 이번이야말로 트래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 평균 77. 동점이 자꾸 총점이 같게 나오는데 항목이 좀 달라요. 명없이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그냥 TC만 들어간 거에 비해서 뭐가 떨어졌냐면은 가성비가 하나 떨어졌고요. 네. 편의성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가성비가 떨어진 거는 30만 원이 올랐던 그 TC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이 돈 추가해서 이 퀄리티 올라가면 가성비는 그대로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돈을 추가했는데 퀄리티가 그대로 따라 올라갔다기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이런 느낌이라 가성비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범용성이 떨어진 것도 그러니까 이 유저빌리티가 떨어진 것도 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이쪽이 좀 더 범용적인 스타일이긴 우리가 해요. 알고 있는 아는 드레드넛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저빌리티 측면에서 떨어진 것도 저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77. 저는 이제 어디에서 두 개가 떨어졌냐면은 디자인과 가성비. 가성비 떨어져. 가성비 동일한 이유고요. 네. 디자인은 저는 원래 로즈우드는 로즈우드답게 쫙쫙 뻗은 애들 쫙쫙. 좋아합니다. 예. 그래 그게 더 좋은 로즈우드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줄 쫙쫙 가 있으면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줄이 막 촘촘하고 색깔 막 진한 고동색 막 이런 거 야 로즈우드 좋네 막 아 진짜 꼰대 같아 브라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좀 잡아 뺐습니다. 수염을 여기서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브라질 털스크 좋아요. 과해. 과해. 자, 이렇게 오늘 또 마다가스카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OM으로 갑니다. 2205M인데 두 개 다 들어있어요. 마다가스카르 옵션, 서머 키워드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역시나 이번 시간과 동일하게 2,948,000원입니다. 상당히 가격대가 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OM으로 같은 스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